안녕하세요. 유일모터스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에쿠스 많이 기다리셨죠. 가격, 옵션, 자 기가 막힌 녀석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또 수출형이라 외관에서 좀 더 세련됨이 있습니다. 실내 상태 매우 우수. 자 차량 소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2012년 등록, 그런데 2011년형입니다 수출형. 해외에서 운행을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면서 이 차량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셔서 현재까지 운행하시다가 이번에 저희 유일모터스에 판매해 주신 차량. 근데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 일단 이 차량은 외관 상태 보시면 입 벌어집니다. 검정색 차량, 이렇게 외관 관리된 차량 보기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캐치했을 때 이 광빨이 와 기가 막히게 살아있구나 했지만, 시운전 테스트 후 미비한 점은 있는지 또 자세히 담아볼게요. 주행거리 거의 89,329마일이니까 거의 9만 마일이면 919, 95, 45, 한 14만 정도? 약 14만 키로. 편집자 키로수 부탁합니다. 자 주행거리 약 14만, 그리고 무사고 단순기어는 두 곳 있습니다. 자 운전석 휀다랑 라디에이터 서포터로 기억을 하는데, 자 그리고 성능점검표 첨부해 드리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거 재밌다. 타는 순간 이제 즐거워지는 차량들이 있죠. 실내 상태도 우드가, 제가 에쿠스 뻘거노도 진짜 싫어하거든요. 올드하고 오래돼 보이고 막 진짜 노티 나는데, 얘는 갈색 우드예요. 얘는 검정 우드가 아니라 갈색 우드. 어두운 곳에서는 약간 검은 우드 느낌이 나서 실내 또한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운행 중에 집중. 아 가속 성능 좋고. 자 저속 구간에서는 이상 증상 전혀 없지만 고속 구간 테스트 해봐야죠. 근데 고속 구간에서도 이상 증상이 전혀 없을 거로 판단은 됩니다. 이 저속 운행 중 느낌이 너무 좋고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신호가 받기가 되게 애매한데 출발. 아 잘 나가. 잘나가! 오 얘는 이제 460입니다 3.8이 아닌 460이어서 또 460을 이제 3.8, 5.0만 접해보다가 460 이렇게 고속 테스트는 또 처음인데, 460 5.0만큼 괜찮네. 자 출력의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출력 좋고 브레이킹 좋고. 옵션 테스트할 게 얘는 상당히 많습니다. 풀옵션. 자 옵션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 동차 후 안전하게 파킹. 자 후석 전동 커튼 역시 리어 저 블랙박스에 간섭은 있다. 큐어바는 좀 있다. 열선 냉풍 오케이. 자 접이식 백밀러. 자 수출형이어도 이제 에쿠스라 옵션이 뭐 빠진 게 없네요. 풀옵션. 뭐 정차 시에도 절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숙성, 역시 에쿠스는 정숙성이 좋아. 자 RPM 변동 전혀 없고 떨림 없고 에어컨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한국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래된 내비. 네, 요새는 티맵 많이 쓰시잖아요. 티맵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등까지 시원해. 냉풍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선루프까지 있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의 승차가 왜 이렇게 좋은가, 에어 쇼바 들어간 녀석입니다. 460도 출력이 좋구나. 자 이제 기회가 된다면 460과 5.0 드래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얘가 출력이 좋아서 그런가 얘가 더 힘이 느껴지는데. 으르렁 으르렁 됩니다 아주. 이 엔진 정숙성이 진짜 매우 좋은 녀석. 1인 신조 주행거리 14만에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그 전 차주분께서 차량 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하셨던 분. 실내 상태나 외관 상태, 그리고 주행 성능 상태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관리를 안 하면 10만 넘어가는 차량들 상태가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중고차 시세는 오로지 스펙이다. 상태는 관계가 1도 없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면 상태 좋은 녀석을 당연히 사셔야죠. 이런 차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 좋은 차. 자 브레이킹 하면서 넘어보고요. 에어쇼바 있는 차량들은 요철 구간 상태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왜? 에어쇼바가 비싸니까. 그리고 가속하면서도 넘어보시고요. 자 2차 테스트 차량들 보내고 안전하게 테스트 해볼게요. 썬더프 작동 잘 되고, 그리고 4.6도 스위드가 들어가는구나. 실내 천장 내장재
깔끔한데 여기 후석에 볼펜 자국이 좀 있네. 후석엔 애들이 좀 탑승을 했었나 봐요. 볼펜 자국이 제법 있네요. 출발. 밟어. 밟어. 풀악셀. 어디서 바람 들어오는데 썬루프에서 바람이 들어오는데 썬루프 이 고무 바퀴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풍절음이 여기서 들어오네. 그 시운전을 안 하면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시운전을 해보셔야 내 차 사는 거잖아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좋고 출력 우수하고 승차감 좋고 그런데 천장에서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고 있다. 차량장 빨리 도착해서 이 실내 상태와 이 깔끔한 이 광 쩝니다. 쩔어 진짜. 광빨 담아 드리겠습니다. 자, 너의 상태를 보여줘. 자, 뒤 후석 TV에서 떨리는 소리와 제 차량 가방에서 삼각대가 떨고 있네요. 자, 이런 요철 구간 넘을 때 충격이 강한지 이런 거 테스트해보면 됩니다. 자, 수출형, 옵션, 그리고 외관이 조금 다른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수출형이라 엠블럼과 라이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블랙 베젤 그리고 이 수출형 주황. 자, 수출형이랑 헤드라이트가 틀리죠. 블랙 베젤이 들어가서 더욱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엠블럼도 다르죠. 이 헤드라이트에 이제 블랙 베젤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세련되고. 자, 그리고 본넷 진짜 거울입니다. 거울 매우 깔끔. 하지만 이렇게 살짝 돌빵 있습니다. 살짝 돌빵. 네. 그리고 전방 카메라, 그릴, 범퍼. 자, 잠깐 캐치했는데 이쪽은 진짜 상태가 매우 우수합니다. 운전석 쪽. 반대쪽은 기스가 좀 있네요.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20%. 휠 상태는 매우 좋다. 자, 교환은 이제 운전석 휀다, 범퍼, 앞쪽에 라디에이터 서포터 두 개 교환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는 하나 있더라고요. 자, 에쿠스 수출형을 보고 계십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40%. 자, 외관 상태 진짜 여기까지 그림이에요. 뒷테일 램프, 뒷범퍼 여기까지는 그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스가 시작되네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 40%. 휠 상태 매우 좋고. 뭐야 이거? 이거 안 닦은 거. 자, 여기 기스. 그리고 하단에도 기스가 좀 있고. 반대쪽은 아주 광이 엄청나게 반짝반짝이는데 이쪽은 돌빵이나 이런 하단 스크래치는 남아있다.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 20%. 자, 앞타이어 트레이드는 20%. 휠 상태 매우 좋습니다. 전체적인 광은 살아있는데 확인해보니 미비한 점은 조금씩 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 자,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자, 옵션 주차 센서, VSM 오프, AFLS 오프, TCS 오프, 오토 홀드, 트렁크,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확인되네요. 전동 핸들, 그리고 핸들 열선. 자, 가죽 시트 상태. 에쿠스. 자, 전동 트렁크. 자, 트렁크 공간은 뭐 똑같겠죠. 수출형이라도 뭐 바디나 이런 건 똑같고 옵션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에쿠스라 옵션은 빠진 게 없네요. 자, 주석, 도어 상태입니다. 자, 가죽 시트 상태 매우 깔끔. 자, 대시보드 상태도 매우 깔끔합니다. 스위치, 실내, 내장재 상태들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바람 소리 난다 그랬죠? 저쪽, 반대쪽에서 찍어볼까? 저쪽이 조금 들어갔네. 자, 풍절음은 여기서 발생하는 거로 이 단차에서 발생된다. 이 부분은 손을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운전 안 하면 이런 거 진짜 안 돼요. 시운전 하셔야 돼요. 자, 후석 상태. 뭐 후석은 사용감이 거의 없네요. 자, VIP 시트. 자, 후석 시트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냉풍 열선, 미디어, 그리고 공조기, 그리고 아이스박스. 자, 아이스박스 있습니다. 어? 리모컨 있네. 이거 에쿠스 리모컨. 자, 에쿠스 리모컨도 있습니다. 자, 후석에서 바라본 전면부 모습. TV가 삐뚤어졌어. 짠. 자, 실내 내장재. 아, 여기가 흠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이 볼펜 자국 뭐야. 자, 이렇습니다. 후석 반대쪽 시트. 자, 상태 이렇습니다. 옵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뭐 아직도 더워.
자, 자 주행거리는 약 14만 키로. 자, 핸들 상태. 자, 옵션 스위치들 상태 매우 훌륭합니다. 내비는 한국 내비로 바꿔 놓으셨는데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자, 가운데 이제 공조기 그 아날로그 시계 아래는 렉시콘 사운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네요. 블루투스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냉풍 열선 시트, 에어 쇼바, 그 주차 센서, 전방 카메라, 에어 쇼바. 에어 쇼바 이거 작동은 무조건 해오셔야 됩니다. 자, 에어 쇼바를 작동하면 뒤쪽이 먼저 올라가고 이제 앞쪽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동이 돼야 돼요. 끌 때는 반대겠죠. 앞쪽이 먼저 내려가고 이제 뒤쪽이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콤프 사망인 에어쇼바 컨디션이 나쁜 애들은 여기 불이 안 들어옵니다. 불이. 자, 어디서 구입하시든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컵홀더 2구. 자, 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석 TV 잘 나오고요. 열선 냉풍, 열선 냉풍, 프론트. 그렇지. 자, 이렇게 작동들 다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후석 송풍구는 4구. 4구 정도는 돼야 후석이 시원하다. 자, 이렇습니다. 오, 냉풍 시트 벌써 시원해.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수출형 에쿠스 차량 어떠셨어요? 헤드라이트가 한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연식,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 저렴한 가격 1250만원에 판매합니다. 1250만원. 자,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괜찮다 판단되실 때는 연락은 서둘러 주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유일모터스 성원과 구독 감사드리고요. 다양한 차량, 좋은 정보, 좋은 가격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I know I'm crazy, crazy about you, crazy about you. I'm gonna take some time.